다음으로는 듀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라 프로그램은 디지스트 언더그레듀에이트 리서치 어워즈의 줄임말로 이제 말 그대로 우리 디지스트 학부생들이 해외에서 연구 연수를 하면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간략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타입으로 운영 중이고요. 아래 사진처럼 연구실에서 실제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실 수도 있고, 랩메이트들과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도 기르실 수 있고, 또 주말이나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주변에 여행을 하시면서 문화적인 경험도 하실 수 있는 아주 알찬 프로그램이다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타입 1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타입 1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듀라 프로그램, 가장 그 일반적인 듀라 프로그램이다라고 했을 때 타입 1을 다들 떠올리실 것 같아요. 타입 1은 저희 세계 100위권 정도 되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디지스트의 자체 선발 절차에 합격을 하여서 저희 해외 협력 대학의 지정 연구실을 학생이 방문하고 6에서 8주간 그 연구 환경을 체험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100위권 내외의 대학들 또는 아주 우수한 연구기관들을 파견 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예외적으로 버지니아 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듀라 운영 초기부터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지니아 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세계 100위권에 속하는 아주 우수한 연구기관이다. 버지니아 대도 물론 우수한 기관이지만요. 네, 이런 기관들의 파견이 되는 프로그램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입 2는 해외 우수기관 자체 연구 연습 프로그램에 학생이 개별 지원하고 합격하여서 연구를 참여한 경우 저희가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타입 3 역시도 학생이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참여를 한 연구 연수권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타입 2와 3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타입 2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셔서 그 기관의 자체 선발 절차에 따라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이 된 경우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타입 2이고요. 타입 3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각 연구실의 개별 교수님들께 학생들이 컨택을 해서 연구연수 기회를 잡으시게 되면 이것은 타입 3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입 2와 3를 인정하는 범위는 그각 프로그램과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범위나 조건들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개별적으로 컨택을 하셔서 합격을 하고, 기회를 얻으신 경우에,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타입 2인지 3인지 정확히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연구 연수를 가는 학생들은 파견 이전에 꼭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듀라 타입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연구 연수에 참여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부터 시행되었던 오사카 유니버시티와 진행 중인 학부생 연구 연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도 이것은 제한적으로 개별 컨택은 아니지만 타입 3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타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듀라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파견 기간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 기간이 한 군데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랩에 대한 정보를 서치하신 후에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3 지원 및 지원금 및 파견 인원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타임 3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미국, 유럽, 남미 등은 15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75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지원금이 대폭 상승이 되었죠. 그리고 오사카 프로그램을 통해서 6명 정도 파견이 가능하고 이 6명을 제외한 9명을 개별 연수로 저희가 인정을 해서 150만 원 또는 75만 원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타입 1과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이나 뭐 파견 인원에는 큰 변동은 없고요. 타입 2 같은 경우는 1명, 타입 1 같은 경우는 최대 12명까지 파견이 가능합니다. 2020년 주요 타입 1 파견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파견 계획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기 이전의 계획이고요. 저희가 파견 기간이 확정되는 대로 2020년 1월에 학생 게시판, 학생 지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파견 기간이 하나 추가가 되었는데요. 하버드대입니다. 의료 영상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미국의 총 4개 기관, 스위스의 하나의 기관, 영국,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각각 하나의 기관으로 파견이 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국가나 이런 기관보다는 그러니까 연구 연수에 있어서는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표회가 끝나면 이 자료를 학생 게시판에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이 업로드를 하면서 각각의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서치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관심 연구 분야와 이 각각 연구실의 그 연구 분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실 연구실을 결정해 주시면 선발과 지원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초에 모집 공고가 업로드 될 거고요. 2월 초에 여름방학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2월 초 동계 파견 같은 경우는 8월 말 지원서 접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중순, 9월 초에 각각 서류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면접평가는 3월 초, 9월 중순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우선 서류평가는 기본적인 이런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가, 그리고 연구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파견 연구실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가 등등을 살펴보게 되고요. 면접평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연구계획을 발표하시게 됩니다. 연구계획을 발표하면 저희 그 디지스트에서 해당 연구 분야를 전공하신 교수님 한 분과 저희 디지스트 국제협력팀 팀장님께서 여러분들의 연구계획 발표 내용을 평가하셔서 최종 선발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 파견 기간에 따라서 그 연구실 지도교수님의 평가가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하버드대 파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코딩 과제를 좀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자체 교수님이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과정이 추가가 될 수 있고요. 존스홉킨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제시해드린 공인학 성적 기준을 넘기시면 지원 자체도 가능하고 선발도 가능하시지만 TOEFL 80점 이상, IELTS 7 이상인 경우에는 그 교수님께서 별도로 이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스카이프 등을 통해서 영상 면접을 보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TOEFL이 100 이상, 그리고 IELTS 7 이상인 경우는 충분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가정하에 그 평가, 그 과정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선발이 되시게 되면 3월 중 또는 10월 초에 최종 선발이 완료되게 되고요. 파견은 학예방학 6월에서 8월, 동계방학 1월에서 2월 사이에 6에서 8주 동안 파견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게 지원 자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파견 시점 기준은 기초학부생 3학년 재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휴학생도 물론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학업 성적과 연구 경험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서 2학년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시니 혹시 2학년 중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견 기간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연구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는 공인 어학 성적 기준을 충족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플러스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을 적어뒀는데요.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들 위주로 좀 정보를 적어봤어요. 마지막 학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견에 나가 있는 동안 졸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녀오셔서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모두 받게 되어 있어요. 졸업을 하시는 경우라도, 졸업 후에라도 결과보고서는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지켜진다면 마지막 학기 파견도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학점이 낮으면 지원을 못 하나요? 이렇게 되게 간절하게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학점 기준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충분한 연구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은 학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원을 하셔도 파견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관련 분야 연구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서상 그 교대회에서 했던 활동들을 기재하는 그 란이 있는데요. 이 란에 본인의 연구 경험이 최대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턴십 경험이나 뭐 UGRP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시면 선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선발을 위해서 필요한 꿀팁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연구 계획을 세우시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충분히 서치하고 해당 연구실의 논문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파견 연구실의 연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시고, 또 연구계획서 작성법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훨씬 더 선발에 가까워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원서와 연구계획서는 영어로 작성하고요. 면접평가도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앞서 좀 리스트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 기관에 저희가 그 파견을 할수 있는 그 최대 파견 인원수를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파견 인원보다 적은 수의 지원자가 지원하거나 너무 많은 수의 지원사가 지원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다고 할 시에는 지원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최대한 본인의 연구 역량을 그 면접평가와 서류평가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선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입 2, 3 개별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타입 2와 3 같은 경우는 앞서 간략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개별적으로 컨택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선발이 확정이 된 후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참여에 대한 증빙이나 또 저희가 1월 초에 계획안을 올려드리면서 연구 계획서 양식을 같이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이 계획서를 같이 작성을 하셔서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해 주신 후에 연구 연수를 실시하시고 추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 각각의 타입에 맞는 장학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저희가 제한된 인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증빙과 계획서 제출을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장학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는 점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타입2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명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혹시 두 명이 수령이 가능한 상황인데 다른 한 명이 먼저 증빙과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제출한 학생에게 장학금 수령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우선 선발이 되는 즉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플러스란에 보시면요. 학생들이 저희가 가장 좀 권장하고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타입2와 3와 같은 형태예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서치하고 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직접 연락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이런 형태를 학교에서도 국제학력팀에서도 가장 권장을 하는 형태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보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1월 초에 그 듀라 계획, 운영 계획을 게시할 때 타이2에 해당하는 여러 프로그램 목록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한 번에 찾아서 정보를 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목록에 없는 프로그램이더라도 프로그램에 선발되신 경우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해외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선발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뭐 칼텍의 셀프나 뭐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연구연수 프로그램 뭐 등등이 이런 타입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원금이나 이런 범위에 따라서 타입2 또는 3로 좀 유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입3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후에 예시 프로그램 및 연구실 목록을 학생 게시판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웹이나 그 전공 영역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종종 저희 국제학력팀에 디지스트를 방문하셨다가 디지스트 학생들을 연구연수생으로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도 또 학생 게시판을 통해서 좀 기회를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생물분야 이상윤 교수님께서도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 기회가 있는 거를 아시고 지금 연락 중이신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학생분들은 교수님께 개별 컨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오사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타입3에 포함하여 운영 중이고 총 6명을 파견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타입1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모집 공고는 3월 초에 나갈 예정이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입1 파견자의 경우에는 또 한번 타입1에 가고 싶어요. 요거는 불가능하지만 타입2나 3 개별 연수를 통해서 장학금을 수령하시는 것은 가능하니 타입1으로 참가하셨던 학생들도 개별 연수 기회를 잡으시면 저희 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듀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